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약 150회에 걸쳐 에피소드 150분까지 걸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과정들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했죠. 사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서 진행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5일이에요. 자, 블록체인에서 왜 마이닝이 문제이며 그 유일한 대안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걸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해요. 워낙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이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굴이죠. 그죠? 채굴. 채굴은 삽질하는 거예요. 광산. 광산에서 삽질하는 것을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닝은 블록체인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강력한 방안이죠. 말 그대로 천재적인 것. 너무나 천재적인 개념이죠, 마이닝.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이 마이닝 비용에 상응하는, 그죠? 마이닝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트랜잭션 피해가 불가피해서.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암호증표, 비트코인이라든가 등등이죠. 비트코인 등의 암호증표를 실생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트랜잭션 피 때문에 그래. 트랜잭션 피는 마이닝에서 비롯하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0.00001%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닝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죠. 전기료가 이미 수백억, 수천억 단위란 말이죠. 만약 전 인구가, 세계 전 인구가 비트코인을 쓴다면 전기료 비용만 1년에 수십조가 아니라 수십경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결코 비트코인 같은 암호증표는 실생활에 이용될 수는 없어요. 연구실용이고 그리고 어떤 어둠의 경제, 그죠? 범죄에서나 사용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 누굴 납치하고 몸값을 달라거나 그럴 때는 쓸 수가 있지 실생활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이닝을 대체할 대안은 뭐냐는 거죠. 그 대안은 유일한 대안입니다. 75억 인류 각각이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그 각각의 계정이 다른 사람들의 계정과 상호 연동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안이라고. 마이닝을 대신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시스템은 갖춰줘야 돼요. 모든 개인이 다른 모든 개인의 계정과 적어도 최대 5단계 이내에서 서로 연동된다는 거예요. 홍길동의 대차대조표 내에 차량이 한 대 있단 말입니다. 자동차. 해서 자동차 가격이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00만 원으로 할당돼 있습니다. 그걸 홍길동이 2,000만 원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이 최대 5단계를 거쳐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1단계는 먼저 홍길동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의 대차대조표. 서로 안 맞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길동에게 자동차를 판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구매했던 원료. 그죠? 원료나 부품. 거기에 또 영향이 가게 되죠. 그러한 원료나 부품을 공급했던 사람들,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식사를 할 식당이라든가,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쇼핑한 백화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백화점에 납품했던 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세계의 모든 인구가 어느 한 사람의 대차대조표 조작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때만이 마이닝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세계 모든 인구에게 재무제표를 할당한다면 기존의 회계사나 세무사의 역할이 반자동이 되거나 전자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75억 인류에게 할당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갱신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전 인구의 10%가 다 회계사가 되거나 세무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50번에 걸쳐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자동화, 그죠? 반자동으로 할당하는 메커니즘을 쭉
구현을 했었죠. 구현하고 그리고 실제 반자동, 그러니까 기존의 회계사와 세무사 역할을 반자동화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걸 전자동으로까지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반자동에 머신러닝 모듈을 부과하면 전자동이 되겠죠. 나머지 이제 150번부터 200번입니다. 물론 200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200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번 이후로는 우리가 또 이후 200번 이후 에피소드는 UI와 컨텍스트 구성을 진행해야 돼요. 그걸로 또 끝나는 것도 아니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필드 테스트도 또 구성해야죠. 필드 테스트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150번 이후로는 200번까지는 이러한 재무제표를 상호 연동하는 작업을 이제부터 진행할 거예요. 바로 다음 에피소드도 진행합니다. 그러한 연동,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서로 연동을 시킬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75억 인류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가 하는 건데, 그것은 모든 인구가 공유하는 사회적 필요를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모든 인구가 사용하는, 모든 인구가 이용하는 서비스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라는 시스템이죠. 전 세계 누구든지 은행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세무서를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식당을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국가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은 없다는 거죠. 심지어 브라질의 아마존에 있는 원시 부족들도 브라질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의 영향 하에 있죠. 그죠? 그렇다면 그럼 결론이 나오죠. 결론은 150번부터 200번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국가가 제공하는 재반 서비스들을 반자동화 시켜나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왜?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동하는데도 막대한 인력이 소요되는 거죠. 국가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용하는 데에는 막대한 인력이 투입되고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종류의 비슷한 수준의 이 국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자체를 반자동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시민이 세계입니다. 세계 이 모든 시민이 비슷한 수준의 국가 서비스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 자체를 반자동화하는 것.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회계사와 세무사의 역할을 반자동화한 것처럼 국가가 제공하는 다른 기능들도 반자동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공하는 재반 서비스들의 반자동화 과정, 대표적으로 금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보건의료, 의회, 뭐 지방정부라고 하면 도청, 시청 이런 것들 말이에요. 도청, 시청, 읍면동, 사무소, 뭐 보건소 뭐 등등등등이죠. 이러한 재반 인프라, 소위 말하는 국가 인프라들이죠. 국가 인프라의 반자동화 필요하죠. 그래서 200번, 150번부터 대략 200번 사이 해서 에피소드 다시 50개 정도로 해서 이러한 시스템들의 반자동 과정들을 한번 진행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